네, 2프로의 경제 TV 시간입니다. 오늘도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를 대신해 이화종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 건데 며칠 동안 미국 증시가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은 좀 하락했네요. 네, 나스닥은 3.74%, 다우지수는 1.45%, S&P 500 지수가 2.44% 하락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는데 이 미국 증시가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4일이나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고 볼수 있고요. 네네. 예, 그동안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가능성을 아주 살짝 내비쳤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의 실적 부진도 증시 하락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습니다. 이 메타 플랫폼의 주가가 26%나 급락했거든요. 기술주들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이 7.82%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9%, 알파벳은 3.32% 떨어졌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도 각각 1.68%와 1.61% 하락했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 증시의 전통적 우량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카콜라는 0.70% 상승했고요. GE와 PNG는 각각 0.28%, 0.9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뭐 우리 증시는 오늘 좀 빨간불 켜지고 모습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좋았습니다. 네. 한국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전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뭔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후에는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확실한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코스피는 1.57%, 코스닥은 1.2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은 6거래일 만에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예. 대형주 중심으로 보면요. 네. 삼성전자가 1.09% 상승하면서 74,1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상장 이후 하락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은 5.45% 오르면서 5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료 주류가 7.48%, 호텔 레저가 5.95% 오르면서 오늘의 상승장을 주도했고요. 네. 반대로 어제 급등세를 보였던 생명과학 분야는 5% 이상 떨어지면서 오늘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선 반대로 개인이 샀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네. 자, 먼저 주식시장 상황들 정리를 해봤고요. 자, 어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바로 대선 주자 첫 토론회 이야기도 저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이 후보에게 일자리 성장 분야 질문하는 과정에서 좀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을 했어요. 네. R200? 핵소노미? 택소노미? 뭐 이런 단어들이 좀 등장했거든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 모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한 질문 그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일단 R200부터 좀 살펴보면, 영어로 R이거든요. 네. Renewable Energy.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란 뜻이고, 뒤에 100은 숫자 100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제 글로벌 캠페인인데, 네. 8년 전에 미국에 있는 이제 국제단체가 주관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에 이어서 국내에서는 SK그룹도 참여를 선언하면서 이제 관심이 좀 모아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거냐 하면 또 논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실효성 논란이 있고요.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제조업 강국이 모인 동아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뭐 사실상의 무역장벽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 첨단 산업이라고 하면 요즘 보통 배터리, 뭐 반도체 이런 걸 꼽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주로 동아시아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같은 곳에서 그런 물품들을 생산을 할 때 친환경 에너지를 써서 제조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생산 기지를 유럽이나 미국으로 옮기도록 뭐 유도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택소노미도 설명을 드리면요. 이 유럽연합의 그린 택소노미가 원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을 친환경으로 분류할 것이냐 하는 일종의 규칙서인데요. 네. 한국에도 한국형 택소노미가 있습니다. K-택소노미라고도 하죠. 네. 근데 이유는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네. 한국은 지난해 12월에 이 원자력을 제외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토론회에서는 이걸 제외시켰는데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원자력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봐라. 이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전경련도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경련이 오늘 원자력 발전을 녹색 분류체계, 그러니까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중국에 이어서 EU도 원전을 탄소 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미래에도 이걸 계속 유지를 하면은 한국의 원자력 관련 산업이 도태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경련의 우려인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 생활 물가 얘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뭐 앞서 인터뷰에서도 커피 가격을 포함한 생활 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네. 소비자 물가가 발표돼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이번 달은 어땠습니까? 네, 나서도 이제 살펴봤지만 최근 물가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네, 통계청이 오늘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3.6% 오르면서 4개월 연속으로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가을까지는 2%의 상승을 보였는데 네. 작년 10월에 3.2%로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11월 3.8%, 12월 3.7%로 뛰어 올랐습니다. 이제 1월까지 3%대 상승이 이어진 건데요.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으로 3%대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4개월 연속으로 3%대 상승을 한 거죠. 그렇군요. 생활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국제유가도 또 올랐죠? 네, 맞습니다. 국제유가가 9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3월물 서부 텍사스 원유. 보통 WTI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전 거래일 대비해서 2.01달러가 상승을 해서 배럴당 90.27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3월물 브렌트유도 1.52달러 상승해서 90.99달러가 됐습니다. 이 WTI가 90달러를 넘어선 거는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에는 50% 넘게 상승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또 올해가 된 지 한 달여 만에 한 20%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유가 네. 이야기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2프로의 경제 TV 어떤 건가요? 네. 그 메타 주식이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앞으로 메타버스를 계속 주목해 봐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앞서도 좀 얘기를 나눴지만 미래에 메타가 그의 땅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감각을 메타버스 세계에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나오면 반드시 잡으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